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브러쉬를 그 전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완전 귀엽죠? 지금 이렇게 만드는데 완성품이에요. 저는 일할 때 이렇게 다 세워서 이렇게 놔둬서 위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적힌 게 저는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색깔별로 위에는 해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금방 쉽게 만들어요. 별거 아니에요. 자, 브러쉬 하나를 두고 여기다가 애칭을 좀 내면 더 좋아요. 근데 애칭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제가 젤을 쓰는 건데 이게 그 코코 글리터 젤 아시죠? 옛날에 나왔던 거. 근데 그거 이제 안 써서 거의 진짜 바닥 남았던 애라서 그냥 써서 없애버리려고 쓰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데다가 비싼 거를 좀 해가지고 쓰기는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브러쉬 이렇게 해두면 이쁘기도 이쁘고 또 깔끔하고 또 손님들도 막 이런 것도 꾸며서 하니까 진짜 네일샵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러고 또 제가 집어가지고 쓰기에도 더 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브러쉬가 완전 다 다르게 이렇게 돼서 나오면, 디자인이 돼서 나오면, 이런 거 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이렇게 다르게 생긴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게 시술할 때 딱딱 뽑아쓰기가 너무 조금 그런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서 얘를 이제 못 쓰는 거 가지고 전좀 활용을 많이 해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아줌마라서가 아니라 옛날부터도 이런 데에다가 막 쓰던 젤을 쓰지는 않아요. 많이 못 쓰고 오래되고 근데 뭐 그런 거 있죠. 잘 안, 손안 가는 애. 그런 애들 글리터로 된 거나 아니면 색깔도 발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저는 리폼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그냥 막 아무거나 막다 올려도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샵에서 보면 이렇게 막 스톤,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렇게 안 쓰는 거 많잖아요. 이런 거 막, 이런 거막 그냥 올려요. 근데 이제 전또 예쁘게 해서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제 색깔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러블리한 애들이랑 좀 어울릴 만한 그런 애들로. 그래서 이제 원래 기존 브러쉬 가지고 얘를 이렇게 말았어요. 그래서 그냥 일자가 되도록만 조금 이렇게 맞춰가지고 도톰히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동그라미 얘를 좀잘안 써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요. 이거를 막 글루로 붙이고 이러면, 그래서 너무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삥 둘러요. 삥 둘러서 이 끝에는 이렇게 안 붙도록 만들어요. 그럼 사이즈가 나오죠? 그 얘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끊어요, 또. 그런 다음에 삥 둘러서 이렇게 브러쉬 가지고 얘 붙여줘요, 이렇게. 진짜 별거 아니죠? 엄청 쉽죠? 일자로 잘 붙었는지 확인 좀 해주고. 근데 일자로 안 붙어도 예뻐요. 이거는 막 정교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이제 실용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쓰면 돼요. 그렇게 해두고 이제 저는 오렌지색을 썼어요. 핑크에 오렌지가 좀잘 어울리길래. 그래서 샤이니지 그 옛날 거 있죠, 알죠? 이거 뚜껑 까만 거 보시면 알죠? 옛날 거예요. 그래서 옛날 거뭐 쓰긴 당연히 많이 쓰는데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막뭐 엄청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톡톡 찍어가지고 눌러줍니다. 이렇게. 홍콩홍.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처럼 하셔도 되고요.
전 여기다가 샤이니지 하나를 더 쓰기 때문에 뭐 굳이 여기를 막 그라데이션을 시킬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디테일한 거를 보여드리는 영상이 있고 이렇게 쉽게 하는 영상이 있고 그런 거라서 막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쉬운 거라서 쉽게 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대충 해도 예쁘게 나오는 애들이에요, 이런 건. 브러쉬가 지금 한몫하잖아요. 이렇게 한 줄로 해준다기보단 살짝 그냥 은은하게 이렇게 통통통통 쳐가면서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이렇게 해줍니다. 벌써 됐죠? 브러쉬를 닦아주고 여기 너무 많이 올라온 것만 콕콕콕콕 이렇게 브러쉬 닦은 다음에 콕콕콕콕 좀 이렇게 가로로 돌려가면서 눌러줘요. 브러쉬를 지금 세트를 거의 다 사시기 때문에 이게 대량 생산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빨리빨리빨리빨리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쫙다 해줍니다. 돌려가면서 벌써 위에 머리가 됐어요. 위에 머리 됐고 큐어 해줍니다. 그러면 큐어를 해준 애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알콜로 얘를 여기를 이렇게 닦아줘요, 머리를. 그런 다음에 글루를 이용해서 머리 위에다가 꼭 해주고 글루 드라이를 여기 액세서리 진주에다가 이렇게 좀 뿌려줘요. 그런 다음에 머리에다가 중간에다가 붙여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위에 별을 만들 건데요. 별은 만들어야 돼서, 네. 요거 다음번에 이제 영상으로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